이번 시간에는요, 퀵세터. 지금 보시는 것이 퀵세터입니다. 빠르게 조수기를 세팅할 수 있다, 현장에서. 그래서 퀵세터라고 불려지는데요. 퀵세터는 현재 다이와사에서 나온 이와 같은 색깔이 좀 다양하죠. 세 가지 색깔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퀵세터 종류가 있고요. 찌리겐사에서는 좀더 단촐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오늘은 찌리겐사의 퀵세터, 그러니까 빠르게 세팅을 해준다 해서 퀵세터입니다. 퀵세터를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찌리겐사의 조수기를 대중소로 구분했습니다. 큰 사이즈의 대자, 가장 큰 사이즈, 그리고 중간 사이즈,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가 되겠는데요. 이 밑에 보이시는 거는 조수기 밑에 물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이렇게 큰 사이즈는 조류 흐름이 별로 없을 때, 조류 흐름이 중간 정도 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퀵세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조수기를 크기별로 놨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날씨가 흐린 날에 주로 사용하는 형광색, 형광색. 날씨가 맑은 날 사용하는 주황색. 크기는 대, 중, 소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아래에 쓰는 조수기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가 생뚱맞게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자꾸라사의 조수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수기입니다. 근데 보통 하나 정도는 하나나 두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하나 다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 우선 껴놨고요. 퀵세터를 일단 세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제일 가생이에다가 대중소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자주 가시는 포인트에 따라서 이 퀵세터도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될 텐데요. 본인이 가는 그 낚시 포인트가 가까운 포구라든가 항이 된다. 그러면 조류 흐름이 아주 원활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자 가장 큰 사이즈의 조수기를 많이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섬출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조류가 좀 많이 받치거든요. 그래서 대싸 큰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세팅을 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세팅하고 난 다음에 밑에까지 이렇게 이 정도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형광색, 그다음에 오렌지색, 형광색, 오렌지색, 크기별로 대, 중, 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 과정을 그냥 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큰 사이즈를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것부터 먼저 꽂고. 지금 조수기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 조끼도 세팅을 할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간 사이즈. 그럼 조수기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조수기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하루 종일 낚시할 적에는요, 조수기를 거의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채비를, 그러니까 그렇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채비를 여러 번 바꾸는 이유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요. 적절한 조류와 조수기와 바늘, 채비의 그 밸런스를 최대한 맞춰서 특히 입질이 없을 때 최대한 맞추다 보면 희한하게도 저 물고기들이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수기를 맞추고 가장 작은 사이즈, 요두 개, 요건 이제 빼버리겠습니다. 보통 가장 작은 사이즈를 퀵세터에다가 더 연결하는데요. 큰 사이즈는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장 잘 사용하지 않는 사이즈를 저 같은 경우는 퀵세터가 좀 모자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두 개, 통 이렇게. 이렇게 두개 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 그러면 좀더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조수기를 워낙에 채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 정도로는.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달아서 사용합니다. 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솥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더 쉬운 방법은 미리 퀵세터를 세팅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중간 사이즈를요, 다시 세팅을 해볼 텐데, 아예 그냥 고리를 뺐다가 여기서 세팅을 하고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사이즈를 워낙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중간 사이즈는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조길 낚시할 적에는 정말 다양하게 채비를 세팅해보고 테스트하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충분한 양을 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낚시를 갔다 오고 나면 항상 세팅을 하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정도는 그냥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팅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간 사이즈 세팅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지만 조금 더 넣었다 뺐다 퀵세터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엔 조수호흡기가 헐겁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개 껴놓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고요. 이게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마찬가지로 두 개씩 세팅하면 됩니다. 계시고. 저희들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저희들 멋있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없고 이렇게 채비를 갖추고 뭐 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면을 원하는구나 해서 제가 촬영을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가장 작은 사이즈.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사이즈를 넉넉하게 하나 더 해놓는다는 더 해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 네, 오늘 쯔리겐 조수호흡기를 대중소로 해서 조류가 빠를 때 가장 작은 사이즈, 조류가 중간일 때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운데 사이즈를 중간 사이즈를 이렇게 여러 개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조류가 많이 흐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대자 사이즈 이렇게 사용해서 퀵세터를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조수기들이 있습니다. 그 조수기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낚시가 웬만하면 낚싯대 성능도 좋아지고 릴도 성능이 좋아졌지만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낚시의 조과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 이 채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채비 중에 원줄과 이어지는 또는 원줄이 통과하는 구멍지 그리고 구멍지와 바로 중간에 완충작용하는 또는 조류를 타서 바늘에 매달린 미끼를 수중에 있는 물고기 안내하는 이 조수호흡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년간 테스트를 많이 해왔고요. 그중에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조수호흡기를 세팅하는 퀵세트에 세팅하는 이런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